오늘 밤에 잠든 곳이랑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곳이랑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그렇게 이동하는 해상도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 해상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건설 기반기술연구실에서 부유식 구조물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유 책임연구원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낯선 기후변화를 직접 겪고 있잖아요. 이런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 때문에 살 곳을 잃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태평양의 투발루라는 나라는 영토가 점차 수몰되면서 농경지가 잠겨 식량난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비교적 친환경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 화제가 되기도 한 부산 해상도시인데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 해상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해상, 그러니까 바다 위에 만든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다 위가 아니라 인공 섬을 먼저 만드는 거죠. 그 다음 그 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축물과 시설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생산활동과 발전, 폐기물 처리 같은 것들까지 모두 이뤄진다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해상도시도 꿈꿔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러한 해상도시가 필요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대체로 바다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40%가 해안 100km 인근에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서울, 부산, 울산, 인천 등의 대도시들은 바다를 끼고 있거나 가깝게 자리하고 있죠. 그런데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서 해수면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최악의 경우이긴 하지만 2100년이면 해수면이 최대 73cm나 상승할 거라는 예측도 있죠. 그렇게 되면 해안에 있는 도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런 엄청난 재앙이 닥치기 전에 우리도 뭔가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방안 중 하나로 해양도시 건설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지구의 70%를 차지하는데 아직 개발되지 않은 무궁무진한 자원과 공간을 갖고 있잖아요. 해상도시가 생긴다면 바다 개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해상도시 개발 방식은 부유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바다에 그냥 떠 있어서 오늘 밤에 잠든 곳이랑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곳이랑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언젠가는 그렇게 이동하는 해상도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다만 그렇다면 그건 해양도시라기보다는 거대한 선박에 가깝지 않을까요? 지금 개발하려는 해상도시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돼 있습니다. 그걸 고정하는 게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고요. 그런데 왜 부유식을 사용하냐? 앞서 해수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면서 해상도시 건설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새로운 해상도시는 해수면의 높낮이에 대한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하겠죠. 그래서 지금 계획 중인 해상도시는 부유식입니다. 부유한다는 게 물 위에 떠 있는 걸 의미하잖아요. 도시가 물 위에 떠 있으니까 해수면 상승이나 하강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거고요. 부유식 해상도시를 세우려면 그 도시를 세울 수 있는 부유식 구조물을 먼저 만든 뒤에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겠죠. 현대건설이 이 부유식 구조물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고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건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해상도시 건설을 위한 부유식 인프라 시장은 최근 세계 건설 분야에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 몰디브 대통령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위기를 수중 국무회의 영상까지 찍어가며 호소하는 것을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몰디브는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곳이 2.4m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 국토 수모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해상 부유식 도시 건설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네옴시티라고 들어보셨죠? 만수르보다 부자라는 빈 살만 왕세자가 이 네옴시티 건설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네옴시티는 약 1조 달러를 투자해 서울의 43배에 달하는 크기의 지역에 신도시를 세우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해상 부유식 산업단지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크기도 거대합니다. 면적이 48제곱킬로미터에 달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부산광역시가 UN 헤비타트와 함께 북항 앞바다에 지속가능한 부유식 해상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어요. 12,000명이 생활할 수 있는 규모니까 적지 않다고 봐야겠죠. 2027년에 착공해 2030년 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파도와 해류조차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정말 많은 공간입니다. 작은 배를 띄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해상도시는 거대한 규모의 구조체를 띄워야 하거든요. 이런 거대한 구조체를 한 번에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듈 단위의 작은 구조체를 만들어서 바다에 먼저 띄웁니다. 그 다음 바다 위에서 각각의 구조체를 이어붙여서 인공섬을 조성하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물은 해류에 떠내려가지 않게 계류시설에 연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해상에서 구조체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것인데 바다 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파도에 의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구조체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중 로봇과 디지털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부유식 구조물은 재난 상황에 매우 강합니다. 지진이나 해일에도 끄떡없는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다시 말해 회복 탄력적인 특성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유식 구조물 기술은 부유식 해상도시 외에도 부유식 풍력 터빈, 수상 태양광, 수중 교량, 부유식 구두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에 적용할 수 있어요. 해상 풍력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 커다란 바람개비처럼 생긴 풍력 발전기 아시죠? 지금은 이걸 해안가에서 가까운 수심 50m 이내에 고정식으로 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식 구조물 기술을 적용한다면 풍력 발전기를 더 먼 바다에 설치할 수 있어요. 먼 바다에 세우면 좋은 게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바람이 더 세게 불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전력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망망대해라서 더 큰 규모의 단지를 지을 수도 있고요. 그럼 높은 생산성을 확보해 충분한 신재생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날도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다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척과는 다른 의미의 영토 확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부유식 구조물 기술은 우리에게 무한한 확장성을 선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친환경 부유식 복합 구조물을 차세대 주요 건설 기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고 시장 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부유식 구조물에 대한 기술 개발을 선점하기 위해 국책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현대건설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건설기술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이 함께 다목적 해상 부유식 인프라 건설 기술 개발이라는 국책과제를 따냈는데 현대건설은 그 중에서도 확장형 콘크리트 모듈러 부유식 구조체 건설 기술 개발 과제에 포커스를 맞춰 연구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해상 도시를 지으려면 땅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겠죠. 땅이 되는 것이 콘크리트 부유식 구조체인데 이걸 모듈화해서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는데 대형 모듈을 해상에서 연결하는 게 핵심 기술이에요. 그래서 해상 시공 기술도 개발하고 해상에서 시공하기에 편리한 연결부 구조 형식 등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인천항 국제여객 부두에 가시면 200m 정도 길이의 콘크리트 부장교가 있습니다. 부장교가 뭐냐면 인천처럼 밀물과 썰물대의 고저 차이가 심한 곳이라도 조위에 상관없이 선박이 접안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항구의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곳은 부두 기능을 갖춘 계류시설을 띄우는데 그걸 부장교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천항의 부장교를 지난 2018년경에 현대건설이 성공적으로 시공했습니다. 또한 부유식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난양공대와 3년간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2019년에는 싱가포르 앞바다에 부유식 계류장을 실증하는 연구사업을 수주해서 현재 1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상태입니다.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어요.
콘크리트 부유식 구조물의 해상 연결 장치 및 시공 방법 등에 대한 특허를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장을 대비해 최고 수준의 부유식 인프라 건설 역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대건설은 바다를 무대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은 바다 위에만 머물지 않을 계획입니다. 바다 속 미래도시 실현도 꿈꾸고 있는데요. 그 첫걸음이 모듈형 수중 구조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건설은 이미 바닷바람을 이용한 해상풍력과 바다를 메워 삶의 터전을 만드는 간척사업 등 각종 해양 인프라 시설의 건설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미국의 건설 엔지니어링 전문 매체인 ENR이 선정한 해양항만 분야 탑 컨트랙터를 차지했습니다. 기술력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상도시는 여전히 먼 미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직은 대중에게 크게 회자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국내에선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지금 수준의 IT 시대에서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변화의 물결은 생각보다 빨리 오고 깊게 스며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해상도시는 멀리는 유럽과 중동에서 그리고 가깝게는 부산에서 실현하려고 현재 계획 중인 프로젝트거든요. 현대건설도 해상도시를 더욱 빠르게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만나게 될 멋진 해상도시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효였습니다. 감사합니다.